따다닥 딱 그렇지 따다닥 밀고 따닥 그렇지 땅 헷 오케이 옆으로 확 디뎌 딱 그렇지 오케이 그 그렇지 원 투 원 나가야 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쭉 땅 하나 원 투 그렇지 굿 땅 그렇지 오케이 흔들고 원 다시 들어가 하고 밀어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하고 밀어 나가야 돼 그냥 그렇지 오케이 그 잘했어 그러면 웜업 할 건데 오늘은 스루 언더 스루 언더 우리 저번에 한 거야 다리가 앞으로 빠지고 하나 둘 하나 둘 칠 거거든 스텝 똑같이 맞추는데 이거를 그냥 사이즈업이라고 해 그냥 디펜스를 이제 헤지테이션을 할 때 긴장감을 주잖아 갑자기 계속 약간 몸집을 크게 만들어서 위협하듯이 처음에는 앞에 보고 스텝이 중요하거든 처음에 왼손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 할 때 박자가 정확히 맞아줘야 뒷발도 따라간다 그래서 박자만 맞춰서 앞에 보고 한번 가볼게 이제 자 이번에는 스루 크로스가 돼 그러면 하나 둘 감아치는 거야 공을 칠 때 공이 감아칠 때 너무 수비 쪽으로 앞으로 나오지 말고 무릎을 감아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끌어올 거야 자 준비 시작 자 이제 스텝으로 헤지테이션 하는데 스텝은 이렇게 될 거야 하나 둘 따다다 딱 기타할 때 반대발이 들어와 원, 투, 원, 투 따다닥, 딱 하나, 둘 따다닥, 딱 그렇지 땅 따다닥 자, 이번에는 아예 발이 빠져서 하고 멈출 거야 오케이? 시작 하나, 둘 따다닥, 밀고 따다닥, 그렇지 또 바로 이어서 하나, 둘 따다닥 딱 하나 둘 오케이 라스트 한 바퀴 하나 둘 따다닥 딱 하나 둘 오케이 또 자 원 투 따다닥 하고 넘어가 따다 오케이 그 잘했어 자 이번에는 바로 그냥 땅 뜰 거야 몸을 그래서 리프트가 돼 그러니까 스루 언더에서 바로 레그 리프트가 되는 거야 하고 멈출 거야 그렇지 해볼게 뜨고 따닥 원 하나 둘이 되는 거지 고! 딱 하나 둘 그렇지 그럼 반대로 또 두 이제 또 원 투 길게 때려 이제 크로스오버 라스트 하나 둘 땅 헛 오케이 이제 토탭이야 토탭 처음에 하나 둘 치고 이 발로 딱 딛고 그 다음에 크로스가 돼 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앞쪽으로 나가지 말고 옆쪽으로 찍어 칠 때 오케이 자 한번 가볼게 해. 그치 그때 왼발은 붙어있고 오른발만 딱딱 그렇지 탁딱 그렇지 자 또 반대 할 때 이게 더 확실하게 수비를 속이려면 이 왼발이 좀 덜 떨어지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해 발이 끌리는 것보다 이게 확실히 심어주려면 아예 붙어서 차고 나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야 자 반대로 두 번만 해 옆으로 확 디뎌 딱 그렇지 오케이 그 잘했어요 자 자이토 투샷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까 부분 연습했었던 거 할 거야 볼을 잡고 왼손으로 원드립을 치고 스루 언더가 시작돼 하나 둘 치고 수비가 그럼 그 박자에 맞춰지잖아 스텝 때문에 너는 갑자기 타이밍을 뺏어서 확 들어갈 거야 처음에 원드립을 하나, 둘, 치고 수가 긴장했을 때 치고 들어갈 거야 타이밍 뺏어서 그때 스와이프까지 쓰자고 할 때 딱!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이게 수비, 이게 스와이프 쓸 때 수비의 팔을 이렇게 낚아채는 느낌이 아니고 수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좋아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뒤집어서 갈고리를 그냥 걸기만 하면 돼 건다고 생각하고 자, 해볼게 타이밍만 뺏어봐, 해 그렇지 오케이, 그 잘했어요. 스루 언더하고 스루 크로스 했잖아.
그래서 하나, 둘, 따닥, 딱 들어갈 거야. 살 빼서 다시 한번 해봐. 혼자서. 그렇지, 굿. 잘했어. 잘했는데 우리가 지금 몸을 띄울 필요는 없어. 따닥 뜨고 잡지 말고 그냥 차고 나갈 거야. 타이밍만 빼서. 그리고 이게 사이즈업 할 때 몸이 좀 움직이면 좋아. 그냥 가만히 치지 말고 툭툭 툭툭 몸이 다 움직여줘봐. 할 때 자, 원, 투, 원, 투, 원 나가면 돼.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굿. 자, 이번에는 하나, 둘, 하나, 둘 칠 때 항상 몸이, 발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말고 약간 사선으로 움직여주고 하고 크로스, 그 다음에 하고 원 드리블 쳤잖아. 이때 디펜스가 스틸 나온다고 생각하고 스핀 드리블까지만.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땅 돌 거야. 나갈 때 레이어까지 천천히 해, 고! 쭉 땅, 원! 근데 이게 라인이 우리가 스틸을 나오는 위치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스핀 도는 게 아니고 돌았으면 대각선상으로 뛰어넘 좋아. 할 때 쭉 땅 하나 원 투. 그렇지, 굿. 이번에는 풋스위치 하나 둘 하나 할 때 발이 수비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 바로 바뀔 거야. 자르고 들어갈 거야. 할 때 발이 바뀌어서 처음에 오른쪽으로 수비를 몰아. 해봐. 땅!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굿. 굿. 하나, 둘. 하나, 둘. 반대로.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굿. 나갈. 오케이. 굿. 자, 이제 헤지테이션 스텝. 아까 한 거 있잖아. 이런 식이 될 거거든, 타이밍이. 이제 수비를, 사이즈업을 좀 더 크게 했잖아, 지금 우리가. 하나, 둘, 흔들고. 원, 다시 들어가서. 잘라서, 그치? 타이밍 뺏어서 해볼게. 하나, 둘, 따다닥, 딱, 따다닥. 그렇지. 후. 나가야 돼.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나갔잖아. 스와이프 쓰고 나서 공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지? 다시 이걸 밀 거야. 그래서 터치하고 언더 드레이까지 돼. 하나, 둘. 할 때 손이 나오잖아, 수비손이. 나오고 걸었어. 그지? 걸렸는데 제대로 안 걸려서 얘가 지금 따라올 거 아니야? 따라와. 지금 팔이 이렇게 나와서, 맨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나와서 스와이프 하는 게 아니고 손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지금 걸렸어. 손이 뒤에 있잖아. 이러면 얘가 따라오지. 따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걸고 이렇게, 그렇지? 살짝 끊어주면 돼. 그래서 끊고 드래그하고 던질 거야, 그렇지? 하고 밀어. 그렇지, 오케이. 잘했어. 이게 우리가 오프핸드 연습을 맨날 많이 하는 게 뭔가 쓰고 나서 빨리 공을 잡아야 되잖아. 왼손으로 밀고 다시 왼손으로 잡아야 되잖아. 빨리 와야 돼, 손이. 다시. 그렇지, 밀어. 그렇지. 오케이, 그 잘했어. 스와이프가 자연스럽게 되면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수비를 이끈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바로 들어갈 거야. 자르고 올라갈 거야. 그렇지? 스와이프 써서 하고 밀어 나가야 돼, 그냥.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 똑같이 해가지고 아까 우리 웜업 할 때 했던 거 원, 투, 따다다닥, 땅. 크로스오버가 될 거야, 그렇지? 리프트 드랍 하자마자 퉁 끌어서 때려. 그렇지, 오케이. 이제 사이즈업을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 3포인트 라인 앞까지 들어오지 마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게임 상황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사이즈업을 한다고 해도 여기까지 들어올 리는 없잖아. 수비가 여기까지 처지진 않잖아. 이제 거기서부터 밀고 들어올 거야. 해볼게. 해. 그렇지, 오케이. 그 잘했어. 와우. 자, 자이언트 원샷 쏘고 물 먹고.
오케이. 자, 물 간단히 먹고 잘했어.